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조니 톰슨 작가의 필로소피랩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꺼운 철학책 읽기에 집착해온 저자 조니 톰슨은 철학은 왜 말만 들어도 질려버리는 느낌이 드는 학문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렵게 자신이 공부하고 탐구해온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말하는 것을 학자들이 주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한 그는 심리학, 과학, 예술,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깊이 사고한 철학자들의 철학 사상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짧게 올려 큰 호응을 얻게 되었고, 이 책 필로소피 랩은 그 연재의 결과물입니다. 이 책 필로소피 랩은 직관적이고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함께 10분야 130여 개의 철학 이야기가 쉽고도 유쾌한 언어로 펼쳐집니다. 단 두 페이지 분량의 철학 이야기로 우리는 데카르트의 코키토, 샤르트의 타인은 지옥이다, 몽테뉴의 메멘토 모리, 니체의 아모르 파티 같은 유명한 철학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에서 고도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알려주기도 하고, 교사가 학생의 스마트폰을 압수하면 학생의 인지 기능 일부를 빼앗게 되는 걸까?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를 피할 수 없을 때 자동 운행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최신 과학의 딜레마 또한 다루기도 합니다. 니체의 실존주의, 칸트의 윤리, 마르크스의 이론, 구조주의나 현상학에 대한 두꺼운 철학책을 읽은 뒤 오히려 더 머리가 복잡해졌던 사람이라면 이 책의 간결한 설명을 통해 영원히 잊혀버린 내 머릿속에 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듯 지금의 질문을 제시하고 철학자들의 이야기로 해답을 제시하며 저자 특유의 유머러스하면서 장난스러운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철학에 대한 장벽을 낮췄다고 합니다. 막연하게 철학이 어렵다고 느껴졌다면 철학연구소 필로소피랩에 펼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가진 의문은 철학자가 가졌던 질문과 바로 연결됐다는 사실에 놀라고, 철학자가 생각하고 연구했던 답이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주는데 또 한 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원도서관 사서 김용국이었습니다.